안녕하세요. 1탄으로 오이 끓이지 않고 담는 오이지 그거 담아놓고요. 이제 2탄으로는 전통 방식으로 물을 소금물을 끓여서 만드는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백 다다기 오이 50개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오이 꽃술 이런 거다 떼내야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깨끗이 떼내고 씻어서 식초물에 조금 담갔다가 이거를 깨끗이 좀 씻어서 물기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이렇게 상처 나지 않게 수세미로 하면은 얘가 상처가 나면은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식초물에 좀 담갔다가 물기를 싹 제거해서 오이지를 담아야 됩니다. 이제 오이가 좀 있으면 통통해져서 씨도 생기고 그래서 오이지 담는 게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맘때가 오이지 담기는 최적이에요. 오이 크기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딱 좋고요. 이렇게 너무 뚱뚱하지 않고 그래야 짜글짜글 아주 오이가 잘 절여져요. 자, 깨끗이 씻은 오이에 식초 한 2컵 넣고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겠습니다. 해서 식초를 한 2컵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균 소독 좀할겸 이렇게 담가 놓고요. 오이를 깨끗이 세척해서 지금 식초물에 지금 담가 놨고요. 소금물을 끓일 건데 물 6리터에 소금 6컵, 종이컵 기준으로 6컵 넣고 소금물을 끓이겠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세척을 해서 예, 차곡차곡 이렇게 넣고 여기에 고추씨 200g이거든요. 200g을 절반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니까 이렇게 스텐틀 통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고추를 좀 뿌려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치자씨 열매거든요. 이걸 넣으면 색깔이 노라면서 한국 오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한 70, 80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같이 절여서 놓으면은 오이가 치자씨가 이렇게 들어가서 색깔이 우러나면은 정말 색깔이 예쁘거든요. 치자의 효능이 또 좋은 효능이 또 있다고 그래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치자 물을 가지고 천연 색도 넣고 음식에도 이렇게 넣어서 예쁜 색깔을 내서 이렇게 치자를 많이 활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치자의 효능이 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치자를 또 담아 볼 건데요. 여기에 일석이조 마늘종도 먹고 오이지도 먹고 자, 그러려고 마늘종 두 단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누름판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꾹 눌러서 소금물을 끓여서 부으면 오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마늘종을 위에 올리고 돌멩이로 이렇게 꾹 눌러 놓으면은 같이 이제 맛있게 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 끓인 물을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자, 소금물이 팔팔 끓었어요. 이제 소금물을 붓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살살 이렇게 부어줍니다. 고루고루 부어서 눌러놓으면은 마늘종도 노랗게 아주 맛있게 익을 거예요. 해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전통 오이지 끓여서 소금물 끓여서 부은 오이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한번 보고 이제는 통에 건져서 소금물을 다시 끓여서 이제 식혀가지고 넣을 겁니다. 자, 이게, 마늘종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소금물을 끓여서 부었는데, 마늘종도 노랗게 이렇게 잘 사갔네요. 지금 총 일주일 됐는데, 이 마늘종하고 같이 이렇게 넣으니까 마늘 향이 아주 진동하면서 이게 오이지에 마늘 향이 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세상에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이런 이 노란색이 이렇게 더 띄는 거는 제가 처음에 끓여 부을 때 치자씨를 이걸 넣었거든요. 치자씨가 우리 몸에 아주 효능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치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색깔이 일주일 됐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거를 이제 오이를 다 꺼내서 통에다가 차곡차곡 넣고요. 여기 있는 물을 이제 다시 끓여서 식혀서 이제 부을 겁니다. 이때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고요. 식혀서 붓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마늘종 향이 같이 아주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이제 오이를 통에다 다 건졌고요. 이 물을 팔팔 끓여서 이제 식혀서 다시 이 통에 붓고서 누름통으로 꼭 눌러놓고 15일 이후에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끓인 소금물에 이거 마늘종도 같이 담갔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따로 이제 물 끓여서 식혀서 부을 때 마늘종은 이제 따로 이제 해서 식힌 물을 부어서 따로 놓고서 이제 마늘종은 마늘종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일 전에 제가 이제 정통 방식으로 소금물 끓여서 만들어 놓은 지금 오이지거든요. 이거를 한번 냉국으로도 하고 그냥 무쳐도 보겠습니다. 정통 끓여서 부은 오이지는 냉국으로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생수를 부어서 먹어도 맛있죠. 이거는 냉국 만드는 데다 넣을 거예요. 천연 고추도 하나씩 같이 띄워서 먹게끔 송송 썰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이거는 무쳐 볼 거예요.
소금물로 끓여서 구운 이 정통 방식 오이지는 좀 짭짤해요. 그래야지 오래 두고 먹으니까 이거는 물에서 한번 헹궈서 꼭 짜서 무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짜질 않으니까 이렇게 물에서 헹궈가지고 일단 들어갈 야채는 준비해 놓고요. 야채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무칠 건데 물에서 한번 이렇게 조물조물 헹구면은 짠기가 좀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꾹 짜서 해서 간단하게 무쳐 먹으면 되고요. 밥 좀 넣고 청고추 넣고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냉국이요. 냉국에 들어갈 거 마늘 조금 넣고 여기도 다진 마늘 반 큰술만 넣고요. 냉국은 얼음 동동 띄워서 생수 부어서요. 시원하게 여름에 다른 거 넣지 않고 그냥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달큰하게 드시려면 이거 매실 한 큰술만 넣고 이렇게 냉국에서 이거는 드시면 되고 이거는 무쳐 볼게요. 매실 한 큰술하고 통깨 한 큰술 넣고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시고 한 반 큰술 정도만 넣고요. 자, 이거는 양념 간단하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무쳐서 이제 참기름 넣으시려면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서 담아서 두고두고 이렇게 밑반찬으로 많이 담아서 1년 내내 드시면 좋고요. 냉국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니 오이만 썰어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시원하니 아주 맛있어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정통 끓여서 소금물 끓여서 부은 오이지 냉국하고 이렇게 오이지를 무쳐봤습니다. 자, 맛있게들 해서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